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EGDI입니다. EGDI는 전자정보발전지수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13회 정보관리 4교시 6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UN이라는 내용과 전자정보 수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부속요소와 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3장 분량으로 쓰기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문제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무턱대고 들어갔을 때 점수를 얻기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정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구인 DESA에서 유엔 가입국 190여 개의 전자정보 수준을 평가해서 2002년부터는 매년, 2008년부터는 경년으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냐면, 전자정보 가입국 간의 전자정보를 비교, 평가를 하고, 노하우와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6월 23일 유엔 공공행정 포럼에서 행정상과 함께 시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DSA의 조사관들이 각국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수화를 하게 되는데, 평가 분야를 보시게 되면 이번 시험에 나온 전자정보 발전 지수, 그리고 온라인 참여 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발전 지수는 만약에 답을 들어가셨다고 하시면 이세 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수준, 정보통신 인프라의 수준, 그리고 인적 자본 수준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참여 지수는 온라인의 정보 제공, 정책 참여, 정책 결정, 그리고 환경 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지수를 좀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전자정보 발전 지수는 첫 번째 온라인 서비스 지수로 볼 수, 서비스 지수를 보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게 되고, 인프라 지수는 기본적인 인프라 수준을 측정합니다. 인적 자본 지수는 국민의 일반적인 지적 능력 측정과 이에 대한 수용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온라인 참여 지수는 그 지수명 그대로 온라인 정보 제공, 온라인 정책에 참여, 그리고 온라인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모든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한국은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6년 동안 1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6년에는 3위로 두 등급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는 2018년이고 내년까지 국내에서는 1위를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들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온라인 참여 지수는 종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전자정보 발전 지수 세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2012년, 14년, 16년을 보게 되면 인적 자본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6위에서 16위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나머지 지수들은 1위에서 3위, 1위에서 5위, 7위에서 2위, 1위에서 4위로 그렇게 큰폭 하락은 없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내년까지 발표 전에 국내에서는 인적 자본 지수를 올려서 어떻게든 1위를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GDI의 의의 및 활용을 보시게 되면 선진국 대비 전자정부의 전 발전 방향이나 발전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할수 있고, 범국가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 나라의 전자정부가 해외에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시험에 또 나올까에 대해서는 아직 2018년 발표까지 국내에서도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